예,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문제집 145페이지죠. 예, 물권의 변동입니다. 물권의 변동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칭해서 물권의 변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총칙에서 본 게 권리의 변동이었잖아요. 그 권리의 변동 중에 물권이 변동한다. 그러면 그걸 물권의 변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가 원인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 원인이 혹시 법률 행위 같으면 186조가 적용이 되고 법률 규정 같으면 187조, 즉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을 그냥 법률 규정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뭐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 행위에 의할 때는 의사표시가 필요하고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 의사표시가 아닌 기타 법률 사실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걸 일단 접어두고 그래 법률 행위에 의할 때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특히 그것이 물권이라고 한다면 등기가 필요하다고 186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법률 행위에 기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부동산은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부동산의 경우 그렇고 동산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 188조에서 190조 사이에 동산 같으면 인도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187조는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이거든요. 여기는 부동산에 관한 것만 이렇게 정해놨어요. 동산에 관한 건 특별히 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에 그냥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동산,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면 취득은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분 시에는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 대표적인 예가 경매에 의할 때는 경락이니 경락되고 만납시. 그 다음에 수용, 공용징수라고도 하죠. 그래요.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부로 정한 때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시. 다 이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그 다음에 판결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원래 판결의 종류는 세 개를 봐야 돼요. 세 개를 봐야 되는데 그 확인 판결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행 판결하고 형성 판결 중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판결이에요. 판결이 확정이 된 때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건 형성 판결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올 거는 공유물 분할 판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건 이거죠,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다. 그럼 이건 등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타라고 해서 기타, 뭐 혼동도 있고요. 혼동도 있고 취득시효도 있죠. 이제 혼동은 등기 없이 취득시효는 등기해야 되죠. 예, 등기해야. 그래서 187조의 유일한 예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물권 변동이 187조냐 186조냐 이거 나누는 거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등기예요. 등기는 실체 권리와 등기 관계를 한번 비교해서 실체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다음에 실체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다섯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 봤었죠. 그래서 뭐 등기의 양이 일치하지 않는다. 등기가 뭐 이거부터 볼까요? 불법 말소. 등기의 불법 말소.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된 걸 불법 말소라고 하잖아요. 이제 칸이 조금 좁네요. 좀 더 길게 나와야 되겠네요.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또 표시의 양적 불일치. 등기의 양적 불일치. 그다음에 등기 표시의 불일치. 그다음에 이중으로 격려된 이중 보존 등기예요. 그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죠. 등기 과정의 불일치. 중간 생략 등기. 요거 이제 효력은 별도로 이제 하나씩 볼 거고요. 그럼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일치하게 되면 이건 유효인 등기죠. 그럼 유효인 등기에는 어떤 걸로 봐야 되냐? 유효인 등기는 가등기의 효력하고 본등기의 효력이죠. 가등기의 효력과
본 등계로 이렇게 나눠서 가등기 뭐 가짜 등기다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그 효력을 여기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45페이지 그 1번부터 보시면요. A는 B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 주택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강박을 이유로 하는 매매 계약을 취소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등기 청구권에 관한 문제네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내지는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갑하고 을 사이에 어떤 법률행위가 있었고 뭐 매매라고 할게요.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원래는 갑 소유였는데 이전 등기가 돼서 소유자가 을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매매 계약을 갑이 취소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뭐 해제됐다라고 하는 건데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내지는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가 됩니다. 무조건 갑이 소유권을 회복하는데 등기는 인위적으로 말소해야 되니까 소유자 지위에서 이 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잖아요. 이 말소 청구는 무효 등기 말소 청구거든요. 무효 등기 말소 청구권인데 이 무효 등기 말소 청구권은 현재 소유자 지위에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인데 틀린 건데 A는 B에 대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B는 A에게 등기 회복하기 전에 사정을 알고 있던 C에게 그 가옥을 팔고 이전 등기하였다. 이때 판례의 견해에 의하면 A는 C에게 가옥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으니까 이 사정을 알고 있는 C니까 선의의 제3자가 아닌 악의의 제3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 E의 경우 물권 자체의 취소 원인이 없는 한 B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 C에게 가옥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건 사회과학 쪽에서는 무조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소수학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틀린 말이 아니고요. A의 말소에 의해서 가옥의 소유권이 B에게서 A로 복귀하는 것이 187조에서 말하는 물권 변동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회복했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거든요. 취소 후 A가 그것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가 아니라 무조건 소유권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해지 내지는 해지 조건이 완성이 돼서 소유권을 회복했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소유자가 됐고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그냥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A가 취소하기 전에 B가 그 가옥을 C에게 팔고 이전 등기한 경우에 A는 원칙적으로 C의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C에게 팔고 이전 등기 취소하기 전에 이전 등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 후 제3자는 선악을 따지지만 취소하기 전에 제3자에게는 선악을 따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판례의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예, 틀린 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인데 이제 물권 총론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요. 자, 틀린 건데요. 물권 변동에 관하여 공시의 원칙이 관철되어 있으면 동산의 경우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되어 있는 자에게 부동산 물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이 원칙이다. 왜? 둘 다 공시의 원칙이 관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우리 현행 민법은 동산에는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부동산, 동산 모두 다 공시의 원칙이 적용이 되기는 되되 공신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신의 원칙의 차이가 있지 공시의 원칙은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의 등기 채권 양도의 통지 광업권의 등록 동산의 현실 인도 및 인지에서의 신고 등은 공시의 원칙 즉 권리관계 취득하려면 공시해라 공개적으로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제도를 갖춰라 그런 얘기고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게 되면 거래 안정과 신속을 꾀할 수 있어서 양수인을 보호하는 반면 진정한 권리자가 그렇죠.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무효등기를 갖춘 자가 그 등기를 기화로 제3자에게 처분했다. 그럼 진정한 권리자는 등기가 말소됐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될 염려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물권 변동에 관하여 공신력이 인정되면 그 권리를 잃게 되는 진정한 권리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의해서 보호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가지고 완전한 손해의 전보,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3번은 답이 그래서 2번이고요. 5번으로 가겠습니다. 등기청구권인데요. 이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청구권이라고 하죠. 이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은 현재 물권자가 아닌 거예요. 현재 물권을 갖지 못한 자입니다. 이 자가 물권자가 되기 위해서 청구하는 겁니다. 현재 물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물권자가 되기 위해서 청구하는 것이다.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현재 물권을 갖지 못한 자가 물권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은요, 현재 물권자가요, 현재 물권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체 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 무효등기를 실체 권리관계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물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이름으로 등기 안 돼 있기 때문에 무효등기를 갖춘 자에게 네 등기 지우고 나한테 실체 권리와 맞는 등기를 이전에 다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등기청구권 중에요. 그래서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등기의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등기의무자도 내 명의로 무효등기가 있으니까 네 명의로 등기 받아가라. 즉 등기인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의무자도 청구할 수 있고요. 단독신청의 경우에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 이런 것들은 등기청구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신청은 혼자서 신청할 수 있는 거고 법원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무슨 신청 절차가 필요가 없거든요. 자, 이건 뭐 등기법 쪽에 많이 치우친 내용인데요. 3번에 등기청구권은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의 권리다. 공법상 권리인 신청권과 구별이 되고요.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이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대부분이다. 현재 물권자가 아닌 자가 되기 위해서 청구하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에요. 이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0년에 걸려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그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6번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등기 내용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안 봐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다음 중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랬습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그래요. 건물을 신축했답니다. 신축자가 등기하지 않아도 신축하는 동시에 그냥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는 거죠. 채권 담보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이건 법률 행위가 원인이죠. 점유 취득 시효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때는 법률 규정에 의한 거지만 245조 1항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해서 등기하라고 해놨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이행 판결이 있었다. 그렇죠. 판결 중에 이행 판결이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등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권은 그 부정성의 원칙상 말소 등기 없이도 무조건 소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미음. 그러네요. 2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8번도 똑같은 문제인데요.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하는 경우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있어야 라고 하는 건 원인이 뭐라는 얘기일까요? 법률 행위가 원인인 걸 찾아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법률 행위가 원인인 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에 협의가 성립됐다. 재판상 분할이 아니라 협의에 의한 분할임. 이건 계약으로 봐야 되죠. 성립돼서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은 이건 분할 등기가 돼야 된다. 이건 등기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건물 소유자의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은 법정의 법률 규정을 줄인 말이거든요. 또 분묘기지권도 이거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도 법률 규정에 의한 겁니다.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거고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이다. 경매에 의한 것도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별도 등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법정 갱신된 경우에 전세권 취득이죠. 이 건물의 전세권에만 법정 갱신이 있는데 그 법정 갱신된 경우에 전세권의 취득도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9번 문제 똑같은 문제고 10번 문제도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는 10번 문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 11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권 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찾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국유 임야의 불하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가 필요 없다. 아닙니다. 국유 임야의 불하라고 하는 건 매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국가하고 우리 사인이 매매를 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등기해야 됩니다. 또 판례에 의하면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은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경매에 의한 물권 취득이고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에 대한 권리에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을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을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려면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 저당권 효력은 토지 사용권에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 경매가 돼서 병이 경락을 받았다 그러면 건물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사용권도 그냥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행 판결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요한다. 포괄유증은 부동산 이전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포괄유증은 상속하고 똑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되면 등기 없이도 부동산 소유권은 원상복귀된다는 것이 판례다. 그래,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내지는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소유자에게 자동복귀. 여기다가 그냥 같이 하나 써놓으세요. 무효 뿐만 아니라 취소, 해제 뭐 요 정도, 세 개 정도. 해제 조건의 완성도 있는데 뭐 시험에 잘 나오는 예는 아니니까 요거 세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으로 갑니다. 13번에 등기청구권의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인지 채권적 청구권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채권적 청구권이 아닌 것은 즉 물권적 청구권 차지라는 얘기인데 등기청구하는 사람이 현재 물권자면 물권적 청구권이고 현재 물권자가 아니면 그건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도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 채권을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이거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했을 때 채권자 지위에서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라고 하는 건 등기해야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법률 행위에 의해서 등기 청구한다는 얘기는 아직 물권자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또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말소 청구 이겁니다.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말소해서 일치시키고자 하는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또 부동산 임차권은 이거 자체가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청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권이 되는 건 아니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 아, 이거 245조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할 때는 아직 소유자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다. 14번도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그래서 뭐 물권적 청구권을 지금 골라라라고 하는 건데 거기도 답이 3번에 보시면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인데 매매계약이 취소가 되면 소유권은 전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하는 거죠. 그래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나머지는 다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로 가시면요. 틀린 건데 동산의 경우 현실적인 점유 이전이 없더라도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죠. 동산의 현실적인 점유 이전이 없어도 현실적인 점유 개정 등에 의해서 점유 개정 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등에 의해서도 간접 점유가 이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권 변동되는 경우가 있고요. 물권적 합의 없이 공시 방법이 같이더라도 물권은 변동되지 않는다. 물권적 합의 없이 즉 남의 부동산 내가 갖다가 내 이름으로 등기했다. 그리고 매매 계약 같은 거 없이 그냥 원인 없이 등기만 갖췄다. 이게 무효 등기거든요. 또 남의 물건 내가 슬그머니 들고 와서 점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부동산의 경우 점유 이전은 물권 변동의 요건이 아니다. 부동산의 경우 점유 이전이 아니라 등기가 물권 변동의 요건이죠. 또 원인 행위 무료가 아니고 무효가 돼야 되겠죠. 원인 행위 무효로 물권이 복귀하는 경우에 말소 등기하지 않고 이전 등기하면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자, 무료를 무효로 좀 바꿔주시겠습니다. 원인 행위 무효로 인한 물권의 복귀는 원인 행위가 무효가 됐으니까 말소 등기 없이도 전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합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만 하면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만약에 갑하고 을 사이에 두 사람만 있으면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해서 등기 돌려받으면 되니까 이전 등기 청구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을에서 병, 병에서 정으로 여러 사람에게 등기가 이렇게 이전된 상태다라고 하면 무효 등기 말소 청구, 무효 등기 말소 청구, 무효 등기 말소 청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방에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합니다. 여기에 그 이전 등기 청구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전 등기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효 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줄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에도 관계는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15번이요. 4번이 틀렸고요. 5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그렇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보존 등기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보존 등기했고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하면 일단은 그 등기는 유효인데 다만 원시 취득자가 별도로 있으면 나중에 밝혀지면 그 보존 등기의 효력이 추정력이 깨지는 거지 이거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15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이제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 일치 불일치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16번에 등기의 유효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데요. 틀린 거 찾습니다. 등기 신청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사유로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으면 등기 유효 무효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없어요. 등기가 있어야 그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따지는 거지 등기가 없는데 유효 무효를 따져볼 수는 없는 거겠죠.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에 말소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로서 무효고 등기가 말소됐다 그래서 물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이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 이게 불법 말소잖아요. 불법 말소됐다고 해서 물권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물권은 소멸하지 않았다. 즉 물권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불법 말소 자체가 무효니까 말소 등기를 지워달라고 또다시 예, 무효 등기 말소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등기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4천만 원일지라도 피담보 채권을 5천만 원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다. 아닙니다. 이 등기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어요. 이 양적 불일치는 이게 합의한 양하고 등기된 양을 한번 비교해서 이게 이거 양적 불일치입니다. 자, 합의가 물권적 합의가 5천이 됐고 그 내용이 등기가 됐는데 6천이 등기가 됐다. 그러면 합의 내용이 더 등기 내용보다 작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경우에는 합의 범위 내에서 유효입니다. 합의가 유효고요. 반대로 5천에 관한 합의를 했는데 등기는 4,100개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무효입니다. 이건 무효인데 다만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있어도 이거 자체는 무효다. 그 다음에 무효인 저당권 등기의 유용은 유용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가진 제3자가 없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어요. 무효인 저당권 등기는요.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줬다가 돈을 다 갚았는데 그러면 저당권 말소를 해야 되거든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똑같은 내용의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기존에 있던 무효 등기를 다시 그냥 써먹는 거죠. 이걸 이제 무효 등기 유용이다라고 하는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으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네,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 후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멸실된 건물 70년 된 건물이 멸실됐는데 등기부 남아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용도로 다시 지었다라고 해서 기존의 등기를 유용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호적 남겨뒀다가 새로 태어난 손주에게 쓰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16번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다음 중 틀린 겁니다. 틀린 건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권리 변동 시기는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뭐 등기 청구권 요걸 지우고 가등기와 본등기의 효력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등기 먼저 한번 하시죠. 이 가등기인데 가등기는 갑하고 을이 어떤 법률행위를 하면서 법률행위는 7월 1일 날 해서 모든 법률행위가 완결이 됐는데 등기 이전은 12월 1일 날 등기 본등기 해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모든 거래는 7월 1일 날 끝났는데 12월 1일 날 등기해 주겠다라고 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돈 다 줬는데 혹시 중간에 어떤 변동이 생길지 모르니까 여기서 뭐 해달라? 가등기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등기는 7월 1일 날 했고 본등기를 12월 1일 날 한다라고 하면 물권 변동은 12월 1일 본등기 시에 발생을 해요. 하지만 그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7월 1일자로 그 순위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이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예외적으로 본등기 시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하거나 아니면 가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을 때 이 가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을 때 그 말소 회복 등기 청구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등기 후에 중간에 처분 등기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인데 8월 1일자로 얘가 매매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 그런 얘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때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상 권리 가지고 아무런 대항력 행사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본등기가 되면 이 본등기 이후에 본등기가 될 때 이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돼요.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하나의 물건 후에 두 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직권 말소가 됩니다. 이거는 무효 등기 말소 청구 대상이 아니고 직권 말소 대상이다. 다만 직권 말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 기간 동안은 소유자는 병이에요. 이때 발생한 과실은 병에게 속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 청구인데 그러면 변동이 이렇게 8월 1일자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도 12월 1일자 등기 청구는 누구에게 하느냐? 여기다가 본등기를 청구하는 겁니다. 이 본등기 청구 시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가등기 의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거기 17번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권리 변동 시기는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한다가 아니라 순위만 가등기 시점이죠. 예. 그리고 권리 변동은 본등기 시에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현재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무효 등기 말소 청구 직접 할 게 아니라 이전 등기 한 방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한 방에 할 수 있고요. 가등기상의 권리 이전도 가등기에 기한 부기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 양도 법률에 따라서 양도할 수 있고 가등기상의 권리도 부기등기 즉 가등기의 가등기로 또 양도할 수 있는 겁니다.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종전의 순위를 보유하게 된다. 그래요. 말소 회복 등기하게 되면 말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있죠. 여기.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말소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종전의 순위는 그대로 회복이 되는 거고요.
등기에 의해서 등기명의자는 권리의 적법이 추정이 된다. 그거 맞죠? 그래서 권리 적법이 추정이 된다. 이 등기의 추정적 효력이죠. 자, 등기 본등기의 이제 추정적 효력은 우리 뭐 또 이제 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 예, 17번 풀어봤고 19번으로 가시죠. 19번 등기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겁니다. 자,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본등기하지 않은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에게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무효등기다라고 해서 말소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자체도 없습니다. 본등기 했을 때 본등기에 순위만 보존해 주는 효력이 있어요. 이런 정도 효력이 있고요.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틀렸네요.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 예, 유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가 맞춰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에 등기관은 그 가압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죠. 권리취득을 방해하는 방해등기는 전부 다 직권으로 말소돼버릴 수 있습니다. 권리취득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은 전부 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간명의의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가 있은 후 을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었고 그 후 갑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됐으면 을의 저당권이 갑의 저당권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간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에 가등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본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고 저당권 등기에 가등기, 저당권 등기에 본등기가 있었는데 중간에 매매가 아니라 저당권 등기에 줬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병은 8월 1일자로 저당권을 취득하지만 본등기가 12월 1일자로 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이게 둘 다 저당권인 경우에는 을의 저당권이 병의 저당권보다 빠르기 때문에 거기는 여기가 갑이고 여기가 을로 이렇게 바뀌어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5번에 토지 대상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 소유 명의인 앞으로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이전 등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해서 최초 명의자를 제외하고 중간 자 또는 최종 명의자 명의로 보존 등기에도 관계 없습니다. 이거 모두 생략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번 네 문제를 봤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에서부터는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때는 여기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의 불일치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본등기의 효력, 실체권리관계와 일치할 때 가등기의 효력하고 요 본등기의 효력, 가등기는 이번 시간에 봤으니까 본등기의 효력을 더 보고요.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